순간을 선수들이 꿈꾸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꿈 같은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트랙에서는 400m 릴레이 남자 중등부 결승전 선수들이 각자의 트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자들의 모습을 보내드릴 텐데요. 3레인 서곳중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4레인입니다. 전남체육중학교. 5레인에서 뜁니다. 부천부곡중학교. 6레인입니다. 밀양중학교. 7레인입니다. 단원중학교. 마지막 8레인 진주대곡중학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레인과 2레인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9레인, 지금 마지막 바깥쪽을 8레인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깥쪽은 9레인이니까요. 지금 선수는 8레인에 자리 잡은 진주대곡중학교입니다. 네. 1, 2, 9레인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개의 팀이 참가한 남자 중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첫 주자들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 터치 누가 가장 빨리 연결할까요? 자, 지금 마지막 8레인의 진주대곡중학교 조민혁 선수가 네. 1주자로서 상당히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자, 현재 선두 진주대곡중학교. 자, 직선주로에서 이제 3주자에게 연결하는 순간. 자, 3주자 연결 어디가 빠를까요? 진주대곡중학교 빠릅니다. 네, 그리고 4레인의 전남체육중학교 두 번째를 받았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앵커 전달 진주대곡중학교. 자, 대곡중학교 빨랐고요. 자, 2위에는 5레인의 부천부곡중학교. 자, 선수들. 자, 그리고 앵커에서 역전이 됐어요. 앵커에서 역전 마지막. 자, 부천부곡중학교 앵커 김시우 선수가 역전 우승을 완성시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앵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런 경기죠. 네. 마지막 부천부곡중학교 김시우 선수의 뛰어난 그 스프린터가 역전을 시키고, 진주대곡중학교는 보편적으로 4명의 선수가 호흡이 잘 맞아서 이렇게 바톤터치가 잘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역전을 당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부곡중학교 앵커에서 역전을 시키면서 44초 6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은메달은 진주대곡중학교, 동메달은 단원중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자, 부천부곡중학교의 최한솔, 구효빈, 박민형, 김시후 선수였는데, 사실 앵커 전달까지는 진주대곡중학교가 좋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대곡중학교 앞서 있었죠. 자, 대곡중학교가 8레인에 있잖아요. 네. 진주대곡중학교. 자, 이때만 해도 바톤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자의 역주 모습이고요. 자, 세 번째 주자 5레인. 자, 북곡중학교 5레인. 자, 바턴은 5레인과 그리고 8레인, 5레인 부천 부곡중학교하고 진주 대곡중학교 동시에 받았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앵커에, 자, 진주 대곡중학교 조금 빨리 받았는데, 마지막 부천 부곡중학교의 김시우 선수의 뛰어난 스피드가 역전을 시키면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좋은 레이스를 펼쳐줬던 진주대곡중학교였는데, 막판에 부천부곡중학교의 김시우 선수가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면서 역전 우승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3위를 차지한 단원중학교 유윤우 선수도 마지막 앵커로서 역할을 다했고요. 네. 저희가 앞선 KBS 배 대회 때도 이 릴레이에서 앵커에서 역전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앵커의 중요성을 또 보여준 선수들이었습니다.